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감자하고 완두콩, 그리고 강낭콩.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빨리 심는 작물인데, 그세 가지를 파종할, 밭에 토양 개량 작업을 위해서 석회 비료를 넣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감자랑 완두콩을 재배하는 순서별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 그런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 밭은 전체적으로 봐서 약한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석회 비료를 평당 한 1kg 정도, 그러니까 총한 25kg 정도의 석회 비료를 넣고 한 10일간 토양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토양 개량을 해주는 목적은, 산성화되는 토양을 알칼리인 이 석회 비료를 넣어서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인데,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그 산도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번거롭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평당 1kg 정도의 그 석회 비료를 넣어서 개량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면, 거의 중성값이 나옵니다. 6에서 7 사이에는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 석회 비료는 좀 많이 들어가도 전혀 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리고 또 빠뜨리지 않고 하면 농사를 건강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그 석회 비료는, 자, 요거는 굴껍질 석회, 그러니까 폐화석 비료죠. 굴껍질을 고온에 구워 가지고 아주 밀가루처럼 미시한 분말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형화 시켜서 입재를 만들었죠. 뿌리기 좋고 바람에 안 날리가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쓰다 남은 칼슘 유황입니다. 이 칼슘 유황은 석회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황이 한32% 들었죠. 여기는 이제 석회하고 또 무엇이 들어있나 하면, 석회가 알칼리분, 굴폐각, 그 굴껍질이라는 얘기입니다. 98%. 이 전분 2%,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걸 알맹이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점성을 가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화석 비료가 토양을 개량하는데 가장 그 높은 효과가 있고요. 이 칼슘 유황은 상대적으로 칼슘 양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간치가 이제 뭐냐면은 석회 고토 비료. 그래서 이 굴껍질 비료가 사실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포하고 여기 이제 조금 더 되니까 이렇게 뿌리면 평당 1kg 이상의 석회 비료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또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고루, 이렇게 고루 뿌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루 뿌려 놓고, 로터를 한번 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토질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그 암석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가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강암이 가루가 되어서 토양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산성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토양 개량을 중간중간에 하기 위해서 농민들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석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죠.
언제 신청을 해야 될지 이런 게 헷갈리다 보면 자칫 한 번 놓치면 또 3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 고성이 원래 직업 연도입니다. 작년에 이제 신청을 해놨고요. 아마 올 봄에 직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칼슘 비료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작물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비료 종류들은 많이 들어가면 해가 되지만,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평당 1kg, 평당 때로는 산도 측정을 또 한번 해봐서 낮으면 평당 2kg도 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산성 물질로 인해서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알칼리로 이제 환원을 시켜주죠. 예. 그래서 pH 값을 개선시켜줍니다. 자, 석회 비료를 이제 다 뿌렸습니다. 예, 한 25 내지 30kg 정도로. 지금 이 땅은 지난번에 겨울철에 노는 밭을 깊이 가리를 해 놓으면 좋으냐 나쁘냐 그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렇게 땅을 깊이 가리를 해 놓으면 이렇게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비가 오다 보니까 예,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땅이 부드러워져 있죠. 예, 그냥 손으로 만져도 푸석푸석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죠. 이게 겨울철에 노는 텃밭에 그냥 두지 마시고 추위가 올 때 또는 추울 때 이렇게 깊이 가리를 해 놓으면 그 속에 있던 벌레의 알이나 벌레들이 또 애벌레들이 얼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토양의 물리성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로타리를 쳐서 충분히 섞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섞으면 녹는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물에 녹아서 땅 속에 산성 물질과 이 비료 속에 알칼리성 물질이 녹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중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석회 비료의 알갱이들이 물에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정도 비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아 놓고 또 비도 뭐 오니까 도움은 되지만 물을 또 충분히 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업인 물주기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 속에 들어있는 석회 비료가 물에 충분히 녹아야 땅 속에 산성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퇴비를 넣기 10일 전에
이건 최소 10일 전입니다. 예. 한 달 전에 하면 더 좋고, 20일 전에 해도 좋고, 10일 전에 하라는 얘기는 최소한 물을 주기를 매일 주면서 열흘 정도는 녹여야 화학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나서 산성 토양이 개량이 됩니다. 근데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귀찮다고 퇴비 넣을 때 석회비료도 같이 넣어서 밭을 갈고 두둑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예. 이 텃밭 농부가 하는 말로는 헛방입니다. 헛방. 예. 왜냐하면은 이 퇴비는 물질이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도 비료, 이 퇴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대기 환경이 나빠지면서 또 산성 물질들이 비를 타고 또 밭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름이 주 성분인, 예,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물질을 같이 넣어버리면 중탕이 되겠죠. 예.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물질인 석회 비료만 넣어서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중성화시켜 놓고, 그리고 또다시 산성 물질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름기도 온전해지고 토양도 개량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산성화되면 또 이러한 작업을 봄, 가을로 같이 해주면, 봄에 밖에 할 수 없다, 형편상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1년에 두 번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봄, 가을로 밑거름 넣기 전에, 예, 석회비료 1kg 평당 그렇게 넣어서 물주기를 열심히 하면 토양이 중성토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사람도 산성체질은 병이 잘 걸리고 약골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체질이 건강한 체질이지,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토양이 작물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병도 적게 들리고 맛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예, 내 땅을 산성화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이 토양 개량제 제때제때 신청해서 모아 두셨다가 매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 농부가 감자랑 완두콩 그리고 강낭콩을 심을 밭에 토양 개량하는 작업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